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장 분위기 그리고 간단한 시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각 암호화폐 시장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8,1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8,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이더리움 173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2% 정도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를 통해 확인해본 비트코인 가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한때 8,060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어젯밤에 8,06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8,393달러까지의 기록을 밑도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비트코인의 가격 코인마켓캡에서도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8,201달러에서 비트코인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17%의 하락세입니다. 자, 오늘 10대 암호화폐 중에서 라이트코인만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요. 그 밖의 암호화폐들 모네로나 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좀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시장 가치는 2,18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67.6%입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보여주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거래량입니다. 라토큰이 거래량 상위 1위로 올라와 있고요. 2위가 비키, 3위가 BKEX입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상위권을 위주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53위의 순위 유지하면서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8%가량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989만 7천원, 라이트코인 6만 8,450원 선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트론 17.3원, 제로엑스 254원 기록하면서 제로엑스 같은 경우 2.42%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1.84% 내린 989만 2천원 기록 중입니다. 자, 메탈이나 1216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탈은 4.59%, 1216는 14.98%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 따르면 현시각 기준 주간 상승률 가장 높은 암호화폐는 1위가 메탈 93%, 2위가 1216 85%, 3위가 서브토큰 70%, 4위가 바이버레이트 51%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1 매수 체결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 코모도, 썬더토큰, 세타퓨엘, 모스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매도 체결 순위에 따르면 스톰이 1위, 2위가 리스크, 3위 디크레드, 4위 댐, 5위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주 뉴스들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8,200달러대를 전후해서 큰 변화 없는 박스권을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황소가 방어해야 할 핵심 지지선도 이 가격대에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현재 장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최저치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경우에만 검증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큰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지적처럼 지금의 가격대는 중요한 전환기라는 분석입니다.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8,7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하룻밤 사이에 8,4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상승이 힘들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유비는 어제 저녁 트윗을 통해서 단기 목표가 8,7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빅체드는 최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W형 패턴을 보이다 결국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200달러의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중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면 올해 내내 얻은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브라, 공식 출시 없이 메인넷 출시 전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개발자들이 메인넷 출시를 향한 단계를 요약한 새로운 로드맵을 현지 시간 2일 발표했는데요. 자, 이런 업데이트는 개발자와 프로토콜의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의 다양한 관심사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넷 출시 전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리브라의 로드맵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테스트넷을 론칭함으로써 리브라 코어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고, 이 테스트넷은 리브라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여주고 개발자에 대한 초기 접근성을 제공한다. 테스트넷에 이어 리브라 메인넷도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브라 개발자들은 또 프리 메인넷이라고 불리는 스테이징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파트너 노드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고요. 이 로드맵에는 여러 파트너는 이미 노드를 구축해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리브라는 몇 달 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몇몇 노드 운영자들이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규제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노드 합류를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연구소는 화요일 제조업 지수가 8월에 49.1%에서 지난달 47.8%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표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활동의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자, 보통 ISM 관리자 지수로 불리는 이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이 금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 수치는 2020년 경기 침체 위험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의 트윗에 따르면 정말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확률은 이제 40%가 넘어섰습니다. JP모건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채권 수익률 곡선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 60%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은 최근 이틀 동안 온스당 146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랐고요. 현재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듯이 8200달러에서 8500달러대에서 가격이 갇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우려 속에 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많은 그런 분석가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게 역행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직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맡지 못하고 대체로 무관하게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더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인데스크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기술적인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페이가 곧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리플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이 얼마 전이죠. 이 플랫폼은 이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제미니 달러 등의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리플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조금 늦었다라는 감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플 이 소식 외에도 최근 좋은 소식이 많다고 합니다. 10월 2일자로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페이는 리플의 투자회사인 엑스스프링과 제휴를 했는데요. 비트페이사는 올해 말까지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플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리플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트페이의 제품 책임자는 리플 지불이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확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초에 여러 로펌이나 IT 벤더나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들이 비트코인의 지불을 받아들이면서 255%의 성장률을 전년 대비 보였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비트페이가 말이죠. 자, 어제 리플의 엑스스프링은 법정 통화 및 암호화폐 지불을 모두 지원하는 AWS랑 오라클과 유사한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새로 출시된 개발자 플랫폼이 비트페이 월렛과도 통합돼서 모든 종류의 개발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 가운데 리플이 주최하는 연내 스웰 컨퍼런스도 주목되고 있는데 이 행사 전후로 리플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스웰 행사는 싱가포르에서 11월 7일과 8일 다음 달이네요. 열릴 예정입니다. 인기 있는 분석가인 루크 마틴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스웰 컨퍼런스에 강력한 펀더멘털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한 달간 리플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8,162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0.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시황과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